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 미카입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광스세 어릴 때 모습만 빼면 1910년 전으로 중국을 여행한 변화하는 중국의 저자 에드워드 로스 박사 및 외국인 여행자들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구한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고 했는데 중국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스 박사는 반년 동안 중국을 여행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중국에 30년 동안 거주했는데 살면 살수록 이해되지 않는 나라라고 했고, 또 다른 외국인은 중국에서 2, 3년을 살았는데 살수록 기이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 중국도 외국인들에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습니다. 외국인에게 비친 1900년대 중국 모습은 로스 박사의 표현을 빌자면 중세 유럽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도시에 성벽이 있었고, 그곳을 드나드는 성문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들이 1890년대 것과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 당시 중국에 변화의 바람이 서서히 부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1900년대는 중국에서 청조가 망하고 권력투쟁이 치열했던 시기이자 비록 효과가 미미했다고 해도 아편 대치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까지 일어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사진은 시간순이 아닙니다.